건강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공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. 지난 8일 타이완 타이베이 101 빌딩 전광판에 티파니의 본명인 미영아 나라 결혼하자라는 문구가 등장한 겁니다. 이 문구를 의뢰한 사람은 티파니의 열혈 팬인 타이완 남성입니다. 이 남성은 SNS에도 타이완 최고층 빌딩에 티파니를 향한 고백을 하겠다며 언젠가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또 영어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지만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서 한자로 했다고 합니다. 한편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꼽히는 타이베이 101에선 전광판 구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네, 겨울이라 추운 건 너무...